함대의 주인공 설원씨입니다. 영도 항해에서 설원씨 안녕하세요. 자, 여러분 사랑하는 설원입니다. 음악이 원래 이렇게 작아요? 갈매기 부산 갈매기 바로 치는 구독가에서 이을 보내는 아쉬움에 저 바다만 바라봅니다. 기약 없이 떠나갔지만 자꾸만 그리운 사람 잡아야지. 보고 싶어도 그 사람 생각이 나도 돌아올 그 순간까지 기다려야지. 자, 2절 가사 불러요. 가사 부르니까 박수라도 크게 쳐주세요. 갈매기 영도 갈매기 파도 치는 구독가에서 너를 보내는 아쉬움에 저 바다만 따라봅니다. 기약 없이 떠나갔지 자꾸만 생각이 나요. 참아야지. 싶어도 그 사람 생각이 나도 돌아올 그 순간까지 그리워도 기다려야지. 돌아올 그 순간까지 생각하며 기다려야지. 네, 감사합니다. 설원이었습니다. 자, 이 무대에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지상 최대의 영광으로 생각하고, 자,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제 눈에 담아서 가슴 깊이 간직하고, 마지막 곡으로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노래 메들리로, 이 노래는 제가 가사를 못 외웠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는 노래니까 박수치면서 같이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저는 이 곡을 마지막으로 퇴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서울입니다. 길을 잃고 헤맸더냐. 빗물을 흘리면서 일사히 나 볼 것 같다. 자, 호흡도 너무 안 좋으니까 땀만 나네. 이것을 갖고 계세요. 이정표 밑에
네, 감사합니다. 즐거우셨는데 싶죠?